해가지고 내가 엄청 좋은 일이 많아졌어요. 빨간색이 행운을 가져왔다고 믿는 부부. 그렇게 별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. 빨간 부부의 집에 가족들. 야, 온 가족이 빨간색이야. 그런데 가족 모두 빨간색이네요. 야, 단체 티셔츠 입은 것 같아요. 그 아버지가 옷을 꼭 입어라 해서. 아, 맨날은 못 입고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. 뭐, 할아버지 할머니가 워낙 좋아하시니까 여기 할머니 댁 올 때만 이렇게 입고 와요. 70대 노부부를 시작으로 9살 손자까지 3대가 모두 빨간색입니다. 새빨간 가족 우르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마치 울분악마를 연상케하죠.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인 셈입니다. 주방에서 일어나 입마도 그냥 시원하게 쳐다보고 항상 많이 줘. 여름 보양식을 먹기 위해 찾아간 식당. 자타공인 빨간색 애호가답게 먹는 음식도 새빨간 음식. 그렇죠. 어울리네. 근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? 식구가 다 모여서 이렇게 회식을 하니까 아주 즐겁고 이 빨간 음식으로 다 먹으니까 더 기분이 좋아요.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하도 붉은 색깔 좋아하니까 핑문어를 요거를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. 이거 봐봐요, 내가 얘기했잖아요. 서비스 꼭 나올 거라고요. 빨간색! 빨간색! 새빨간 가족의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건 사장님도 마찬가지. 빨간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여태까지 식당 하면서 봐도 처음 봤어요, 진짜. 사장님도 빨간색인데. 맛있게 식사 중이던 빨간색 할아버지. 그런데 뭔가 못마땅한 모습이죠? 그 이유는 오늘의 지각생 막내 사위 때문인데요. 아이고, 막내 사위. 한 가지 찌우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이 검은색을 안 입다 입어가지고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마음이 찌우네. 아, 아버님 죄송합니다. 다음에 꼭 입고 오겠습니다. 제가 오늘 직장에서 바로 오다 보니까. 아,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용서를 해주고 마음이 풀렸어. 오늘 저기요. 직장에서 일 좀 하느라고요. 제가 옷을 못 입어가지고. 새 빨간 가족의 이달 모임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. 그날 저녁 집안에서 빨간색 할아버지가 나이도 잊은 채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가슴도 그렇게 움직이나? 네? 가슴도 움직이질 않고? 갑자기 몸자랑을 하기 시작한 할아버지. 야, 두 분 이거 드세요? 오, 아, 좋으신데요. 안 나? 안 나와? 안 나와? 아니, 뱃살이 없으시잖아요. 아, 그럼 꾸준히 운동해 온 탓일까요? 70대 나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. 할아버지에게 도전장을 내민 땀 PD. 과연 팔뚝왕은 누굴까요? 이거 봐. 알통이 없어. 물렁물렁물렁 사. 아, 우리 PD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. 30대를 능가하는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. 정말 빨간색뿐일까요? 뭐 빨간 옷만 입는다고 해서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는 할 수가 없고 운동하고 좋은 마음가짐으로 하루해를 보내는 게 건강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. 특이한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달라 더 특별한 빨간색 할아버지와의 만남. 마지막으로 이루고픈 소망이 있으시다는데요. 그래서 나 지금 빨간 옷으로서 모든 걸 이루었으니까 빨간 옷으로서 이루은 걸 만인에게 돌려주려고 그래. 그게 내 남은 여생이야. 네, 이 색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하는 게 색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분도 있고 색을 이제 직업으로 삼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.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간장게장 알색이거든요. 네. 맛이 있고 그 색만 보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서 계속 그 색을 찾는 거거든요. 미국에서 이 대통령이 되려면 빨간색 옷을 입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빨간색이 뭐 정열과 젊음을 상징을 하고 빨간 옷이 왜 한번 보면 딱 오랫동안 기억이 남잖아요. 네. 그래서 국내외 유명 정치인들이 그렇게 빨간색을 즐겨 입는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어머님들도 앞줄에만 세 분이 빨간색을 입네요. 제가 눈을 지금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. 그러네요. 저 보세요.